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길막배추. 여러분들, 오늘 길막배추 김장 준비하는 날입니다. 처음 이제 길막을 당했을 때 배추밭을 일부 없애고 이제 길을 새로 뚫었죠. 바로 요곳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길을 내면서 진짜 배추 이제 속이 꽉 차려고 자리길려고 하는데 그때 딱 길막을 했죠. 참 계획적으로 나쁜 짓. 자, 남은 배추들 이제 뽑아서 오늘 김장 준비합니다. 앞집에 아주머니하고 이제 할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으셔서 지금 대상포진 일어났는데도 뭐 또 어떡합니까? 시골에 일해야 될 땐 또 일해야 되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절임배추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리고 김장김치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여기 길막성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창건 이래 당군 할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이래죠. 정말 이해 못할 어리어리한 길막이죠. 뒷땅이 앞땅을 막는 그런 길막.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길막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모녀지간에 이렇게 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배추김치 들어갈 때 되면 이제 여기 또 사람들이 복작복작 와서 수육도 해먹고 이렇게 즐기겠죠. 저는 또 서울에 있을지 여기 있을지.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여기 길막성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맛있게 김치가 익어 있을 겁니다. 국수 한 그릇 해서 이제 먹으면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길막 이야기 안주 삼아 올해 최고의 안주죠. 올해 최고의 안주. 이 길막 사건 아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시골에 계신다면 올해 최고의 안주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길막이 어디 있습니까? 자, 길 이렇게 옆으로 잘 내는 길 그대로 있고 이곳은 아직 현재 그대로입니다. 이야, 바람에 이제 판넬이 넘어갔죠. 치울 생각도 안 합니다. 저거 이제 날려가지고 만약에 이 집 마당으로 날아와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차량이 파손된다 한번 또 인생 꼬이겠죠. 자, 이곳에 CCTV 다 있습니다. 참 개념 없는 사람들이죠. 개념 없는 사람들. 저기 보십시오. 아직까지 아유 참 둘 다 뭐 병원에 지금 뭐 입원했니 어쩌니 하면서도 아직도 저렇게 쇠사슬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봐라. 안전하게 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말해주고 싶죠. 아, 판넬이 넘어지면서 제가 심어둔 나무 한 두세 그루 또 파손났네요. 파손이 아니고 이제 나무가 이제 부러졌네요. 자, 이제 민사소송 또 준비합니다. 이 집에서 농사 올해 정말 이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특히 저기 길 자기들 마음대로 측량도 없이 어떻게 측량도 없이 여러분 내 땅이다. 아유, 측량도 없이 저렇게 불법 성토를 해서 이 집에 정말 이제 피해 많이 봤죠. 그런 피해 본 것들 또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